부산시가 추진해 온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에 이어 엄궁대교가 오늘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부산시는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데 이어 오늘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노선 승인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밝히고 내년 3월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이로써 고질적인 서부산 교통난을 해소할 대저, 장락, 엄궁 대교가 2030년까지는 모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